1년 만에 뵙네요.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뭐 그동안 사용하는데 다들 만족하고 잘 지냈습니다. 이제 1년 만에 오셔서 제가 기록을 다시 이제 확인을 좀 해봤더니 2017년 11월에 오셨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등경의 좌측 부분이 이렇게 좀 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휘는 형태셨어요 그때? 왼쪽으로 해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휘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대학병원에 가서 요 망곡증 수술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음경이 좀 작아지는 그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한 병원에 이제 좀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런 현상은 망곡증 수술할 때 조금 작아지는 현상은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발기도 좀 불충분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 생기고 난 이후에 발기력이 나빠졌던 거예요? 아니면은 생기고 나서 네, 좀 수술을 그렇죠. 하고 혹은 이전에 왜 그 망곡증 교정 수술 하셨잖아요. 네. 그거 하고는 별로 상관없었던 거죠? 예, 수술을 하고도 그 망곡증 생기기 이전처럼 발기가 안 되더라고요. 발기가? 네. 그게 이제 선생님이 받으신 수술을 제가 이제 그때 돌이켜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받으셨던 거는 그 음경이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요 네.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선생님 저 밑에 있는 정맥을 떼서 그걸 네. 펴가지고 이렇게 그 여기를 보충, 보완해주는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게 안 짧아지게 하려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그때도 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걸 개발한 선생님도 이 수술을 안 하세요. 이제 네. 탐루라는 선생님이 이제 안 하시는 이유가 방금 언급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네. 두 번째는 발기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더라. 세 번째는 이제 사용하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또 생기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생님이 이제 그걸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하세요. 네. 제가 볼 때 망곡증 교정하는 건 이제 발기력이 좋을 때는 이렇게 그 결찰해 주는 거. 네. 근데 발기력이 약하면은 선생님 결국 수술 받으셨던 팽창 임플란트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은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교과서 치료를 얘기하는 이유가 경험을 보셨겠지만은 휜 거를 교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교정하는 목적 자체가 발기가 됐을 때 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발기가 안 되는데 이걸 아무리 교정해봐야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어떠세요? 뭐 지금 휜 거는 뭐 전혀 없고요. 거의 뭐 100% 만족할 정도로 이제 음경이 똑바로 돼 있고요. 제가 봐도 완전 일직선이더라고요. 예, 그러기는 사실 조금 예. 원래 정상적으로는 음경이 예. 한 5에서 10도? 15도 미만에는 예. 기능적 망곡이라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예. 약간 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선생님은 아예 완전히 0도로 예. 이렇게 딱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망곡증 오기 전 하고 네. 전과 똑같이 되니까 거의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참 어려운데 네. 참 경과 조심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수술 전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발기가 되기 전에 예. 저희 수술하기 직전에 아, 잰 겁니다. 발기가 되기 전에는 이 치골부터 귀두까지의 길이가 귀두는 네.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8.5cm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발기를 시키고 나면 9.5cm, 1cm가 길어지셨어요. 아, 네. 네. 그랬는데 수술 직후에 잰 길이는 10cm였습니다. 네. 더 좋아졌었죠. 네. 그러다가 6주차 되니까 언제나 누구나 그렇듯이 9.4cm 오히려 짧아지셨어요. 네. 그랬다가 3개월, 6개월, 12개월 제가 기억나는 게 선생님께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개월 된데도 불구하고 10.4cm 그러니까 수술 전보다 직후보다 오히려 길이가 좀 더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거의 이제 선생님 원래 가지고 있는 음경에서 거의 맥시멈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아직 1년 정도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거는 2년까지가 이렇게 저는 2년까지로 봅니다. 아, 네. 근데
초반에 선생님은 이제 확 늘려놓으셨는데 네. 이제 자꾸 쓰시면서 요즘도 연습은 꾸준히 하시나요?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자리도 잘 잡았고 뭐 예. 괜찮더라고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좀 놀라울 정도로 수술 한 이후에 통증도 뭐 크게 뭐 조금은 있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원래 통증에 민감하지 않으세요? 원래 보통 어떤 편이셨어요? 통증은 크게 민감하지도 않고요. 이제 뭐 잠잘 때는 좀 민감한데 통증에는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보면은 네. 개인차가 커요. 네. 어떤 분은 선생님처럼 뭐 아니 뭐 별로 안 아팠어 하시는 네. 분도 있고 저는 제가 아직 안 받아봤으니까 제가 받아보고 나면 이제 아 아프다 안 아프다 얘기를 더 할 것 네. 같은데 다른 수술들은 제가 받아봐서 네. 저도 통증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가끔 수술하고 나서 되게 아프시다는 분도 제가 뵈서 네. 항상 안 아프시다 그러면은 평소에 통증에 대한 본인의 반응이 어떠셨는가 제가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통증 자체는 민감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상당히 또 만족하는 게 현재까지는 자연발기가 또 좀 되더라고요. 자연발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부부관계 할 때 자연발기가 꽤 됩니다. 뭐 꽤 제가 그냥 느끼는 게 한 30% 이상 자연발기가 같이 되니까 귀도 부분도 아주 탱탱하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들어 갑자기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 제가 한 4개월 전에 네. 홍콩에서 온 교수님을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약의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하는 일 자체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때는 잘 되다가 많이 받을 때는 안 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것까지 안 되니까 더 스트레스 받더라.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분이 수술하시면서 제일 고민하셨던 부분이 자연발기셨어요. 내가 되는 게 그것까지 잃어버리면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수술하는 방식 자체는 왜 그때 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네. 해면체 손상을 하여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지난주에 이렇게 그 문자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펌프를 안 쓰고도 인플레이션 안 하고도 네, 네. 성관계가 되더라. 네. 그게 괜찮은 거냐?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좋은 거지.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게 꾸준하게 그렇게 관찰되더라고요. 이게 교과서적인 대답이긴 해요. 다 긁어내버린다 해면체를. 그리고 나서는 발기가 자연발기는 전혀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약간 달리 드렸을 거예요. 해면체를 최대한 손상을 적게 줘서 이제 좀 남겨보려고 한다. 근데 꾸준하게 일반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의 환자분은 비슷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해면체가 자연발기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2년, 3년 시일이 좀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능을 살려놔서 지금 어느 정도 자연발기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수술을 디자인을 할 때 이제 해면체 손상을 최소한 준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사실 그 이후부터 남아있는 해면체는 임플란트가 있다고 해서 손상을 더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서로 각방 쓰는 거거든요. 임플란트 들어가면은 개 공간이 있고 해면체 공간이 있고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까지 꾸준하게 지켜봐온 바로는 모든 실리콘 보형물은 몸 안에 들어오면은 보호막을 만듭니다. 네. 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을 만드는 게 제가 방금 표현했던 각방 쓰는 거란 겁니다. 막을 만들면은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기 임플란트 밖에 있는 존재들의 해를 더 이상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왜 알게 됐냐면은 기계적 고장으로 재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한 15년 전에 수술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해면체 절개했는데 임플란트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거 말고 해면체가 있는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면체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해면체 조직이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해서 제가 조금 이제 뭐 방법을 달리하는 거지만 이후에 그러면 이제 내가 발기가 지금 자연 발기 되는 게 어떻게 변화를 보일 거냐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를 가는 원래 선생님이 그 자연 발기 될 수 있었던 그 기능 있잖아요. 네. 그 수명대로 아마 갈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 관절이 왜 튼튼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리 안 하면은 또 그대로 가는 거고 제가 볼 때 남은 기능 자체는 그대로 남아서 자기 그 원래 사람 몸은 기계니까 사용 연한까지는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선생님과 다른 얘기인데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당뇨가 심했던 분들이 있어요. 수술 전에도 수술 후에도 뭐 당뇨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임플란트를 받으시고 나면은 귀도가 차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워낙 혈류가 안 좋으시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 그러세요 하고 제가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치료를 처방해 드리거든요. 그래 보면은 따뜻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혈관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의 기능이 사실 얼마나 수술 전에 좋았느냐 그게 제가 볼 땐 더 큰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경우에는 폐혈이 병이 오면서 네. 이제 만곡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기능이 떨어진 거지 전반적인 제가 볼 때 혈관 기능 자체가 원래 나쁘진 않으셨을 거다 이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셔도 좋은 결과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사전 감각도 아주 수술하기 전이나 거의 비슷하고 아주 오히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때 왜 저기 만곡증 그때 교정한 수술한 이후에 잠시 감각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셨던 네, 거 약간 맞죠? 떨어지면서 수술 만곡 수술을 했는데 발기가 계속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또 축소도 좀 수축도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원장님을 찾아뵈었는데 제가 원장님을 잘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뭐 재수술 하는 경우는 뭐 좀 수월하다 만약의 경우에 사용하다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방이 생겼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할 때 어려운 거는 이 방을 어떻게 보면 만들고 제대로 이제 넣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기계적 교체를 할 때 경험이 좀 적은 친구들은 어려운 게 이유가 기존에 생겨있던 방을 못 찾으면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 옆에 있는 아주 조금 남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 해면체를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데 좀 익숙해지면은 이 방을 잘 찾아내는 그 노하우가 생깁니다. 방만 잘 찾으면은 재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단순화해서 생각해보면은 선생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팽창 임플란트는 커다란 풍선 갖다 보셔도 돼요. 이게 그냥 물풍선입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가 지금 물풍선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잘 가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의 어디가 뭐 구멍이 났거나 그런 경우들이 거의 99%입니다. 실린더 자체는 풍선 자체는 고장나질 않아요. 풍선과 풍선을 연결해주는 가는 관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가 힘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부품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가장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그냥 다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한 군데 고장 나는데 또 저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기구 자체가 전부 다 평생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갈아 넣는 게 제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뭐 사실은 기구는 평생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진짜 1, 2년 이내에 재수 없게 고장 나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뭐 큰 비용이 들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체로는 이제 원래 수술했던 사람이 그래도 교수를 제일 잘합니다. 그렇지. 제가 그래서 봐드리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뭐 하여튼 부부 생활할 때 오히려 예전에는 조금 사정을 빨리 하면 어쩌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지금 한 6개월 이후부터 지금 아주 만족하게 이제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없으니까 뭐 발기 정도나 사정에 미리 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없으니까 아주 만족하고 기분 좋습니다. 제가 제일 환자분들 뵈보면 저희가 뭐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건 제가 볼 때는 6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능이잖아요. 어떤 어떻게 보면은 뭐 상실됐던 기능을 회복하는 건데 그 기능에 내가 완전히 이제 심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다 적응하는 데는 제가 보기엔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뵈면
그때 가장 환자분들이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자주 쓰시니까 네.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없지만 가끔 펌프가 이제 오랫동안 안 쓰시고 이러면 붓을 수도 있어요. 네. 아내가 그러면은 염려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한두 번 교육 받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술을 이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잖아요.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이제 결국 또 수술이고 사람 몸에 칼을 대는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이제 어떻더라 한 말씀 해주신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원장님을 뵙고 수술을 결정한 것도 원장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니까 수술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뭐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이런저런 글 올려놓는 거는 뭐 거기에 민감해 하지 마시고 이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면은 그 어느 정도 확신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만족해하고 특히 원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환자분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받든 치료를 하든 마찬가지인데 그 결국 이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보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게 네.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가 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이나 사진은 네. 뭐 영상은 그래도 조금 낫다 생각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직접 만나 뵙는 것만은 못한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충분히 상담을 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왜 수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좀 더러울 만큼 좀 이렇게 두꺼운 걸 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제가. 예. 그런 이유가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실이 지나면은 기계가 아니라 몸이네 기계에 적응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께가 점점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여튼 약간 근데 그걸 너무 크게 넣으면은 문제고 또 너무 그렇다고 전혀 불편 안 주고 넣어놓으면은 크기가 작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제가 수술자들 이쪽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별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하거나 뭐 누웠을 때 위치가 조금 이제 위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실린더 예, 살이 이렇게 맞히시죠. 네, 네 상관 괜찮습니다. 네, 네. 거기는 뭐 피부가 문제 생긴다거나 네. 어떻게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원장님 제 은인이십니다. 아유, 아닙니다.